이번에는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. 넌 맨 그렇잖아 지금 나한테는. 정유라. 그 최준실 딸? 예. 네, 이분하고 조민 아까 조국 전 장관 이제 딸인 조민하고 한쪽은 욕을 먹고 한쪽은 욕을 안 먹어요. 큰 차이가 있지. 사조적인 차이가 있나? 근데 한쪽은 돈이고 한쪽은 명예? 어떻게 보면 정유라라는 애는 엄마를 잘 만나고 뭐 이래서 많은 호사를 누리다가 지금은 조용하게 은둔 고수하고 있잖아. 근데 좀 전에도 조민이라는 친구를 내가 잠깐 친구를 봤지만 이 친구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친구거든. 아니다 맞다 틀리다 이러고 자꾸 이걸 따지는 형국이거든. 정유라라는 친구는 승복하고 인정하고 조용하게 요 차이가 대립이 된 것 같아. 그거는 부모의 역량이 어디까지 사회에 끼쳤냐가 중요한 것 같아. 나라를 흔드는 쪽이었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숨어 있어야 되는 거고. 그러니까 성향 같아. 이 돈을 돈으로 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납작이지만 이 명예를 중시했던 집안들은 이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근성들이 있으신 것 같아. 어쨌든 조민이란 친구도 세상이 바뀌지 않고서는 자기의 떳떳함이나 자기의 중이 뭐야 억울함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더 안 좋게 비춰질 건데 세상에 순응 좀 하고 세상이 좀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본인의 억울함을 그때 얘기해도 되지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좀 조용히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. 전 두 분 다 응원은 합니다. 어차피 부모님들이 하신 거지. 물론 뭐 부모들이 했지만 당사자들도 다 알고 따랐던 거긴 했지. 근데 아무튼 두 사람 다 그냥 조용해지는 게 나을 것 같다.